네, 3편 들어갑니다. 이게 어쩌다가 보면 자동으로 중지가 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3편으로 가버렸네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거 이렇게 껴줍니다. 빨리빨리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바퀴를 껴주고. 바퀴를 낀 다음에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핸드폰이 용량이 좀 적은가 봐요. 이거 핸드폰이에요.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이어서. 이렇게 꽂으면 완성합니다. 생겼고요. 이제 다음에는 미니 자동차. 있는 피규어 이구요. 좀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서는 아니어도,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는 아니어도 그대로는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2분 얼마 만에. 오늘은 3분 안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찍으려니까 또 힘드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리뷰를 해야죠. 잠깐만, 여기 있다. 아니, 뭐 없는 줄 알았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앞쪽이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고, 네, 많이 올리겠다. 이렇게 되게 꽂아주고, 뒤에는 이렇게.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거의 20분이 넘어갔어요. 이거는 3분 안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였나? 아니다. 헷갈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이거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눌러주고, 아이고, 이렇게 눌러주고, 벌써 차의 모양이 나왔구요. 어디 갔어, 문, 도어. 여기다가 문을 설치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문을 설치해주고, 가운데에 이렇게 이 하얀색 블럭을, 여기서 보니 화면상으로는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파랑색입니다. 파랑색. 진짜 보라색 같다. 이렇게 해서 한 뒤에 이게 앞유리인가? 이게 뒷유리. 이거를 거기에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파란색인데 보라색으로 보이네. 쟤는 이 화면만 그러나? 여러분들 또 보라색으로 보인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런 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유리 떼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벤트 할까 말까 고민 중이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바퀴를 이렇게 꽂아주면 지금 25분이 되었습니다.
촬영하는데 이렇게 하고 지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다 내일 이게 정식적으로 이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오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